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무한! 오늘은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하느냐 고민이 되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어떻게 들런지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람들한테 딱 각인이 되는 게 메이크업? 뭐 해요? 첫인상? 처음 이런 뭐 그런 느낌들이죠. 그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됐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관공서라든지 어떤 큰 무언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지도가 높을 수 있을까요? 사건 사고. 이게 우리가 오늘 참고할 만한 뭔가 있나요? 네, 참고할 만한 뭔가가 있습니다. 제가 이걸 얼마 전에 봤거든요. 봅시다. 송파구 TV. 네, 송파구. 송파구, 송파구 인터넷 방송국에서 만든 위험 영상. 예, 네, 이 노래거든요. 여기 나와죠? 이 제목이 위험 영상 보면 송파가 각인돼 버리는 뮤비. 뮤비. 뭐 어디를 홍보를 하려 그러면 노래가 필수적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노래가 또 각인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노래가 전해지기가 되게 쉬워요. 그렇죠. 입에서 입으로. 예. 우리 뭐 구전이라고 그렇죠. 하죠. 예. 만나면 좋은 친구. SD. 사실 저희도 작년에 이 문화재단에서 이 성동에 살아요. 아. 좋아 좋아 참 좋아 성동 사는 나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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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아 성동 사는 우리 좋아. 요런 식으로 해서 노래가 만들어졌거든요. 아 신나네요. 예, 음이 장난 신나요. 후크송 느낌으로 조금 반복될 수 있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고 지금 좀 특별히 아이디어가 없으세요? 성동 가면 떠오르는 게 저는 서시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서울숲. 서울숲. 그럼 서울숲을 그럼 어떻게? 슈퍼. 참 존경하는 개그맨 분들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 카피추라는 분이 있으세요. 카피추라는 분이 교묘하게 노래를 바꿔서 부르는. 아, 이분 천재 같아요. 한번 또 한번 영상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아기 상어한테 물려도 아파요.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. 상어다 두루루 뚜루루.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노래를 교묘하게 바꿔서 이렇게 상당히 좀 위트 있는 그런 개사 그런 표절 아닌 표절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깊이 생각을 해야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깊이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성동 구민 여러분들 상당한 이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. 지금 이 방송에 나가는 7월 1일일 거예요. 7월 1일부터 해서 7월 6일 월요일까지입니다. 매일 보이시죠? 네. 매일로 해서 7월 6일 월요일 저녁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소정의 상품은 선정되시는 분은 뭐 양하나와 윤PD와 함께 밥을 먹는 전혀 중요한 발라드, 댄스, 뭐, 힙합. 아니요, 녹음하셔도